나라에 있는 국권을 다 털어다가 지금 저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다 하나그레 쏟아놓고 이제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 합니다. 당신이 갖고 있는 땅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겠답니다.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도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 합니다. 이건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. 이거는 분명한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테레비 방송에 한 번도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1년 6개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50만 명, 100만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행진하면서 문재인 퇴진을 외쳤습니다. 그런데 테레비에서 보셨습니까? 우리를 보셨습니까? 그 뭐가 무서워서 테레비 방송에 한 번도 내보내주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들에게, 시민에게,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,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불온 천리의 길을 달려왔습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들, 나라부터 살립시다. 이 자유대한민국도 지켜놓고,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언론 방송에 하도 두들겨서 소름 끼쳐했습니다.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했지만 10원 한 장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? 저희들이 적폐 청산한다면 오히려 그놈들이 더 적폐 투정인 거 아닙니까? 응, 더듬어서 만약 터진다. 그가 빈투에 걸리고, 응, 갔다가 이 두루킹 반댓글 조작으로 걸리고, 또 얼마나 이렇게 부정부패한 그런 당한 고기도 처음 봤습니다. 누가 누구를 보고 적폐라고 합니까? 누가 누굴 보고 잘못했다고 뇌물 먹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? 지금 하고 있는 저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.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가만히 짝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계십니까?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, 재임 시절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청와대 탕밑에 앉아서 촛불 켜고 앉아서 시위하고, 거쭉하면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개지랄을 떨더니 문재인이가 이렇게 도둑놈을 하고 있는데도,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고 있는데도 왜 잭소리 한 말을 못합니까?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은,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 일어나셔서 나라를 지켜놓지 않으면 우리는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.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.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 노명시효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 나라에 있는 국고를 다 털어다가 김정은이 아가리 쳐놓고 있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빨갱입니다. 써보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문재인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.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으려고,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달라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, 이런 나이 강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고 있는데, 국민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. 내 자식이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절대로 북한화대로, 그 고려 연방제로 넘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문재인은 퇴진하라! 퇴진하라! 퇴진하라!